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날이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는 그야말로 역사를 진전케 하는 훌륭한 힘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신뢰가 되고 권력에 봉사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정의를 짓밟을 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막강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이 남용됐을 때 그것은 누가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언론을 얘기할 때마다 또 항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뭔가 한 획이 그어진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보통 사람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서민 대통령. 뭐 이런 희망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다 아로 새겨져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주류 매체를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은 비주류 출신 서민 대통령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취임 초기 흔히 말하는 새 정권과 언론의 허니문은 없었다.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이런 메모를 남겼다. 조중동 사주와 임원들의 개인 비리와 친인척 가족 비리를 가지고 조중동을 통제해라. 이게 제일 많은 권위사항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유혹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대통령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언론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좀 두고 봐라. 그래서 대통령은 이겁니다.
합법적으로 하자. 내가 보수 언론의 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대통령 입으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존경하는 미안합니다. 제가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예. 의장님이 따로 소개하시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깜빡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년 뒤에 국민의 칭송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제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언론 환경 하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뭔가를 예감한 것일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극우 기득권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이어졌다. 끝없이 위세를 과시. 썩어빠진 언론, 철없는 언론.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 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음으로써 지난 나라의 안보 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개혁 작업에 있어서 뭐 검찰 개혁이든 뭐든 일단은 부정적으로 좌파다라는 딱지를 붙였고요. 사회주의는 약한 수준의 표현인 거죠. 좌파라는 표현을 앞에다 좌파정부라고 했고 좌파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누구도 국민 앞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쉽네.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방안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 죽이기, 국민 알 권리 박탈, 언론 대못질이라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그 봉화 고향 가시면 봉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봉화산은 산맥이 없다. 혼자만 있다, 덩그러니. 당신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없이 대한민국에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 외로운 산 같은, 봉화산 같은 존재다. 무슨 뭐 이해관계로 또 스스로 대통령이 돼서 그걸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내 숙명이 아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 많은 서민들, 많은 국민들도 이런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이런 산맥이 없거든요. 없어도 당당하게 멋지게 한번 사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자.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꿈은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 언제나 시대를 한 발이 아닌 두세 발을 앞서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험악할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왜곡과 음해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젖은 이 땅의 권력 문화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진 세월과 험한 시절은 그 작고 소박한 소망을 이룰 기회마저 허용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는 글을 접하고서도 님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무력함이 참으로 동탄스럽습니다.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는 시장 지배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 지배권력에 봉사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지배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자면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사, 그들이 쌓은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 산맥 앞에 노무현은 외로운 섬 같은 존재였다. 조선일보 방씨 가문.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핵심은 혼맥이다. 초대형 현수막으로도 다 담기 힘들다. 이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이북에서 금광을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금광을 번 돈을 가지고 조선일보를 인수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큰 손자가 방일령 전 조선일보 회장이고요. 방일령 전 조선일보 회장은 장남이 현재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이고요. 조선일보 가문의 시조격인 방응모와 아버지 방일령에게서 조선일보를 물려받은 방상훈 사장. 그의 처가도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이다. 부인의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냈고 증조부는 친일파로 유명한 윤치호다. 방응모와 윤치호는 둘 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공교롭게 핵심 친일파의 증손자, 증손녀가 부부가 됐다. 이들의 장남 방준호는 조선일보 부사장이다. 장인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사장.
이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홍석현, 정몽준, 홍정욱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다.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는 TV조선 대표를 지냈고 장인이 수원대 전 총장 이인수다. 방응모의 둘째 손자 방우영, 큰딸이 태평양 개발회장 서영배와 결혼해 또 하나의 큰 혼맥을 이룬다. 방우영의 네 자녀 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농심그룹 회장 신춘호,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고려아연 회장 최창근 등과 연결된다.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을 지배한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괴로움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결혼은 한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신랑 신부가 속한 직계 가족과 직계 가족의 결합이지만 한국의 지배 세력의 혼맥은 그 가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체 가문하고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방응모로 시작된 조선일보 방씨 족벌은 손자 방일영, 방우영, 증손자인 방상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준호와 방정호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동아일보의 혼맥도 역시 대형 현수막으로도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동아일보도 원래 국민주 모금을 해가지고 만든 신문인데 이 김성수 일가가 그 당시에 해방,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동아일보에 투자했던 주주들의 행방이 묘연하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실권주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권주를 이 김성수 가족들이 다 가져가서 오늘날 동아일보 사주 개인신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성수 회장은 동아일보의 첫 사주로서 9남 4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시조격인 김성수는 13명의 자녀를 뒀다. 장남인 김상만, 장손인 김병관이 차례로 신문을 물려받았다. 김병관의 장남인 김재호 현 동아일보 사장이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딸과 결혼해 GS그룹과 연결된다. 차남 김재열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과 결혼한다. 이로써 동아일보와 삼성 가문은 사돈 관계를 맺게 된다. 김성수의 둘째 아들 김상기 역시 동아일보 회장을 지냈고 그의 아들 김병국은 이명박 정권 초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일했다. 김성수의 넷째 아들 김상흠과 일곱 번째 아들 김남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아들 김상겸의 딸이 성우그룹 집안으로 시집가 현대 정주영 회장 가문과도 혼맥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계, 재계, 관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사돈으로. 골고루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화려하네요. 화려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저는 화려하다고 보지 않고요. 방대하다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아, 방대하다. 방대하다. 깊고 방대하다. 동아일보 족벌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최상위 지배 세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수가 읽은 동아일보 족벌은 김상만, 김병관, 김재호 등 4대 세습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외국 권위지들은 사주가 장기 집권한 곳은 있어도 세습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유일하게 필립 그레임이 죽고 난 뒤에 부인 캐서린 그레임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적이 있죠. 그러나 결국 이제 아마존에게 다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죠. 가디언은 소유주였던 스콧이 스콧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언론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문과 혼맥의 화려함만 보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 한 발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들만의 독특한 네트워크 구축 노하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악 사업이다. 조선일보는 전 회장 방일영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1974년부터 매년 10명가량을 뽑아 3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장학사업이 언론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장학사업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장학금을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이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짐작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 2020년까지 수혜자 전체를 분석해보니 단 한 명 빼고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기둥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했다. 이런 거룩한 뜻만 있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층을 형성할 것이고,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따라서 언론사의 우호 세력들을 아주 초기부터 형성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선발 학생들의 전공을 보면 이 장학회의 성격이 보다 잘 드러난다. 법대와 경영, 경제가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 반면 이공계는 단 한 명도 없다. 법이나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일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자원을 배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에서 볼 때는 언론사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사회의 어떤 분야로 진출했을까? 법조계가 압도적으로 높다. 다음이 산업, 금융계다.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뭐 뽑을 때 주로 이제 법대 쪽을 많이 그 뽑았겠죠. 뭐 뽑았으니까 그렇겠죠. 뭐. 근데 왜 법대를 많이 뽑았느냐 하는 그거는 뭐 그 정책적인 거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삼선 의원을 지낸 판사 출신 여상규는 이 조선일보 장학회 1기 출신이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법대 2명, 서울 상대 2명, 서울 물리대 2명, 그리고 고대 법대 1명, 고대 상대 1명, 그 연대 법대 1명, 연대 상대 1명 이렇게 뽑은 걸로 압니다. 여전 의원은 7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방일영 재단 이사도 했다.
뭐 법조인이라서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 법조가 왜 힘이 없어요? 검찰도 저, 힘이 있고. 조선일보를 또 특별히 도와줄 만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예. 언론 기관이 제일 힘이 세지 지금은. 예. 조선일보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도 있다. 이름은 서중회다. 그냥 뭐 순수한 친목단체죠. 뭐 단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예. 그 서중회 모임이래봐야 뭐 1년에 한 번 정기총회 하는 거 네. 그 정도고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골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거야 뭐 인원이 벌써 거기도 몇백 명 되잖아요. 회원 중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여상규 전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효상 전 의원, 서기석 전 헌재재판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영,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다. 조선일보만의 독특한 네트워크 구축 방식은 또 있다. 1967년 제1회 청룡봉사상 시상식. 신문사가 모범 경찰관을 선발해 상을 주고 정부는 1계급 특진을 내리는 희한한 장면이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이 박정희 정권 치안 책임자와 만나 만들었다고 한다. 지난 53년 동안 200명 넘는 경찰관이 이 상을 받고 1계급 특진했다.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팀 소속 경찰관도 청룡 봉사상을 받았다. 공교롭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을 때였다. 나를 특진시켜준 누군가를 수사할 때 그 잣대가 뭐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일단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그 방상훈 사장인 것 같은데 수사 대상인데 두 달인가 세 달 뒤에 그 상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 경찰이라면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한테 두 달 뒤에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방상훈은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안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고문 경찰관의 상징 이근한도 조선일보가 주는 이 상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상자 명단에는 이서구라는 가명으로 나온다. 청룡봉사상 심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의 다양한 인사자료가 조선일보에 흘러간 것도 문제다. 이 청룡봉사상 보도하면서 제일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지점인데 세평 자료나 이런 인사상 자료나 이런 거를 당연히 심사하는 측에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년 제공을 했던 건데 이제 그 경찰들의 세평 자료, 인사 자료, 뭐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넘어갔던 거거든요. 청룡 봉사상을 받은 경찰관들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청룡 봉사회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당연히 그 커뮤니티의 성격이나 지향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상을 준 주체 쪽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청룡봉사상 수상자 1계급 특진은 이상 시행 후 53년 만인 2019년에야 없어졌다. 서울 한강대교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달리면 오른쪽에 조선일보 박물관이 나온다. 그 뒤쪽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에는 전국 단독주택 중 제일 비싼 집으로 공시된 적도 있는 대저택이 숨어있다. 조선일보 부사장 방준호가 소유한 집이다. 저택을 비롯해 일대 9필지 만 천여 제곱미터를 조선일보 방상훈, 방준호 부자가 갖고 있다. 2020년 국토부 공시가격은 480억 원. 방준호는 1988년 이 땅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당시 방준호는 15살, 중학생 신분으로 서울시 토지분 재산세 고위납세자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선일보 방씨 가문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하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인근 동방저수지. 경기도 화성시 노하리와 덕천리 일대에는 이 저수지를 끼고 박농장이라고 불리는 논밭이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 방응모가 간척사업으로 개간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방준호가 이 저수지 64만여 제곱미터를 물려받아 농어촌 공사 등과 공유하고 있다. 방정호나 방준호도 한두 번 왔었다는데. 준호인지 정 어떤 둘째라든지 큰아들인지 한번 왔어. 땅 확인하러? 아니 그 재산 관리에서 땅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과정은 그냥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냥. 그냥 어디나 보여서 내가 가서 이렇게 같이 놓거든요. 근데 경기도 의정부 임야와 전답 등 50여 필지, 80여만 제곱미터도 조선일보 일가 소유다. 방상훈 사장이 아버지 방일영에게서 물려받았다. 이북 써내려 올 때 재산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 양반들이. 네. 원래 이북서 아주 부자였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 산 일대는 거의 다 조선일보 방신의 땅이라고. 그 5미터로 전부 다인데 그때 살 때는 뭐 돈 몇 푼 되겠어. 맞아. 밑에 내려가고 저 산불 쳐서 이쪽은 전부 다 방신의 땅이야.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이곳엔 방씨 일가의 가족묘와 별장이 있다. 언제 오신 분인가요? 네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희 뭐 다큐멘터리를 좀 찍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럼 방씨 분들. 너도 사금 만들려고 또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네, 방씨도 가끔 오세요? 방씨 분들도? 오지, 행사 때 왔다가. 아, 뭐 설날 추석이나 뭐 추모하셔야 될 때? 그리고 제사 때. 조선일보 가문은 그린벨트인 이곳을 불법으로 훼손해 가족묘지를 조성했다. 정부는 이미 90년대 초 이곳을 호화 불법묘지로 지목했고 의정부 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방씨 일가는 그냥 버티고 있다. 사실 왜냐면은
저희 온 게 여기가 그린벨트잖아요. 이거 계속 벌금 물고 있대요, 여기가. 묘를 하면 안 되는 곳이어서 원래. 돈만 한 인간들이 이제 뭐 지금 멋대로 사는데 얼마나 진짜. 조선일보도 유명하잖아.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800억 원대에 이른다. 시가로 따지면 1000억 원대가 훨씬 넘는다. 물론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만 집계한 게 이 정도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은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호텔과 골프장 등을 사들였다. 동아일보 가문의 부동산 사랑도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수준이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고 김병관 전 회장의 문패가 그대로 걸려있는 이 저택은 현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이 일대 2천여 제곱미터가 동아일보 김씨 일가 땅이다. 땅값이 공시지가로 100억 원이 넘는다. 종로구 개동 일대 2천여 제곱미터도 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전북 고창과 부안 등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확인 가능한 것만 그렇다. 동아일보 김성수의 둘째 아들인 김상기와 그 직계 후손의 부동산 규모는 훨씬 방대하다. 김상기의 장남 김병국이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 임명되면서 재산 데이터가 공개된 덕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서울 을지로의 이 대형 빌딩은 시세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김병국 전 수석 형제가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회장을 지낸 김상기는 강원도 홍천에도 40여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뒀다가 아들과 세 손자에게 증여했다. 이 방대한 땅엔 수억 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3년 손자들이 이 땅을 물려받을 때는 모두 10대, 막내는 10살이었다. 부동산에서도 조선과 동아 족벌은 닮은 점이 있다. 부동산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자손들을 10대 때부터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두 신문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조선일보가 재산세가 좀 많이 나와도 가표가 조금 현실화되면 재산세만 조금 더 나와도 더운 하늘에 재산세 날벼락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그 벼락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발업자들을 편드는 이런 또는 부자 수요자들을 투기꾼들을 편드는 이런 보도를 늘 해오면서 세금폭탄 프레임을 걸었죠. 이 기사는 그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강남 2.6배, 성동 110배. 정말 수십 년간 변하지 않고 등장하는 과장 보도가 바로 보수언론의 이 세금 폭탄 프레임입니다. 이 무한 반복되는 오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픽까지 동원해가지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주일가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 법인 명의로도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문사와 방송사, 언론 관련 업무를 하는 계열사 이외에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려 50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처 투자회사, 상조회사, 영어 유치원 등 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주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도 포착됐다. 그리고 TV조선의 사내 이사로 방상훈 대표의 둘째 아들인 방정호 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TV조선이 2018년과 2019년에 109억, 19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외주 제작 물량을 하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에 몰아줍니다. 그래서 하이그라운드라는 이 실체가 불분명한 이 외주 제작사,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하이그라운드의 주식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종호 씨가 35.3%를 가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사내 이사이기도 한 방종호 씨가 별도로 또 자기가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TV조선이라는 종편을 이용해서 방종호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재벌들이 하는 일감 몰아주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재질이 안 좋은, 죄질이 나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 미디어 그룹도 산하의 3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역시 언론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사 대행업체, 주류 판매회사, 벤처 투자회사 등이 있다. 조선동아 모두 명색이 언론사인데 돈이 된다고 보이는 사업에 이렇게 문어발처럼 손을 뻗쳤다. 자본에 포획된 하나의 족벌기업 집단이 된 것이다. 1991년 동아일보 김중배 편집국장은 정치 권력보다는 자본의 언론 통제가 더 원천적이고 영구적이 될 것이라는 김중배 선언을 남기고 동아일보를 떠났다. 자본에 의한 압력 통제 이런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정초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자본의 통제가 더 권력의 통제보다 더 장구하고 원천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도 그런 시대적 전환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권력의 통제에서만 벗어나면 정말로 우리가 민주적인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마지 않았는데 새로운 장애 요인이 그동안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는 더 큰 중량으로, 중력으로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김중배 선언은 현실이 됐다. 2010년 180만 부가 넘던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2019년 기준 110만 부, 동아일보는 70만 부대로 내려앉았다. 조선과 동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다. 그래도 이들은 잘 먹고 잘 산다. 비결이 뭘까? 정당한 광고나 구독료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닌 변종 돈벌이다. 그중 하나, 기사형 광고라는 게 있다.
사실은 광고인데 모양은 기사같이 생겼다. 파리바게뜨는 100% 프랑스 밀로 만든 바게트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고지만 광고 표시는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엔 조선일보의 이 1단짜리 기사를 내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GE, 즉 제너럴 일렉트릭의 혁신노트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4편. 동아일보에 실린 이 홍보 시리즈는 1억 원짜리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10년부터 이런 기사형 광고를 적발해 주의나 경고를 주고 있다. 과연 얼마나 적발됐을까? 그러니까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처음 심의를 시작한 2010년부터 작년도 2019년도까지 10년치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광고라고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기사의 형태로 내보낸 기사형 광고가 4만 7천 건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기사형 광고 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들은 신문 60종 정도, 잡지 50종 정도입니다. 매체별로는 대체로 일간 신문들과 경제지가 상위권에 나왔고, 자율심의기구가 제한된 인력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도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들은 좀 자제를 했겠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회사의 위반 건수를 표시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동아일보의 기사형 광고 건수가 많았는데 17년도에 조선일보의 기사형 광고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형 광고 건수는 6천 건 정도였습니다. 동아일보는 5천 건 정도였고요. 두 신문의 기사형 광고를 모두 합치면 1만 1천 건이 넘습니다. 전체 기사형 광고의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독자를 속이는 기사형 광고 분야의 선두주자는 어딜까? 한국경제가 5위, 매일경제가 4위, 중앙일보가 3위, 2위는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가 압도적 1위. 독자를 기만하는 기사형 광고로 적발된 건수도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는 100여 개 매체 중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이제 그 자체가 권력 집단이 돼버린 족벌 언론. 하지만 이들도 그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져버리는 존재가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다루는 중요한 주총.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렸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삼성 대변지들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했다. 삼성의 합병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국민연금에게 삼성 편을 들도록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를 아주 치열하게 했었죠. 그때 동아가 가장 노골적으로 삼성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동기업이면서도 대중에게는 중앙처럼 이제 관계회사로 이렇게 비치지 않으니까 부담이 덜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보면은 동아가 엘리엇으로부터 삼성을 방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검찰 조사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은 주총 직전 4일 동안에만 무려 36억 원의 언론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나온 삼성 홍보기사 11건의 제목을 아예 이렇게 적시했다. 기사 한 편당 얼마짜린지 대략 견적이 나온다. 이 11건 중에서 무려 6건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가 이렇게 이제 기사를 양산했다는 것이고요. 또 삼성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도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동아일보와 삼성과의 끈끈한 혼맥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 스스로를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나아가 100년 명품 미디어라고 주장하는 한 언론 기업이 있다. 이런 겉모습에선 드러나지 않는 이 매체의 가려진 뒷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 한 기업에서 3억 원의 협찬 광고를 끌어온 기자에게 김재호 사장 명의로 준 상이다.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회사에 기여했는데 왜 겨우 노력상? 상 이름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찬 광고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 독자들은 모르는 또 다른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특판. 대형 종교단체 등과 결탁해 홍보기사를 써주고 신문 잡지를 팔아먹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 홍보기사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세어보니 동아일보 계열사 기사가 56건, 조선 계열이 38건 올라와 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을까? 인터넷 검색과 지난 잡지 분석을 통해 이 교회 홍보 기사를 더 찾아봤다. 모두 211건이 나왔다. 조선이 72건, 동아가 139건. 최근 5년 물량이 급증했다. 시작은 조선이 먼저 했지만 후발주자로 특판 시장에 뛰어든 동아가 조선을 앞질렀다. 물론 이런 홍보 기사가 공짜는 아니겠지. 2019년 1월부터 제가 봤을 때 경우는 6월까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관과 이제 동아일보 출판국, 신동아와 여성동아 등을 출판하고 있는 동아일보 출판국이 이제 거래를 한 사실을 입수를 해서 그것을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본 것만 해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총 12억 원 정도의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고. 동아일보 출판국과 하나님의 교회 거래 내역이다. 6개월 동안에만 24건, 13억 원 가까이 지급됐다. 도대체 어떤 기사를 써줬길래 이런 돈을. 신동아 2019년 6월호. 표지부터 역대급이다.
올 컬러로 32페이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얘기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목사 인터뷰 내용으로 할애가 돼 있었어요. 이런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이것 봐 우리 신동아에도 나왔잖아 이렇게 유명한 언론도 우리가 맞다고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런 특판 거래는 기존의 기사형 광고나 협찬 기사와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교회는 언론사에 홍보 기사를 싣게 하고 그 잡지를 몇만 부씩 대량 주문해서 사가는 구조다. 홍보 기사만을 따로 떼내 별세본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심지어 영어. 스페인어 등 주문형 외국어 버전도 제작해준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게 6개월만 12억인데 더 파보면 훨씬 정말 100억, 200억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올해 초에는 하느님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신천지라는 존재를 이제 정말 온 국민이 알게 되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언론에서 이미 신천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홍보 기사를 써주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신천지를 키워준 건 언론이었거든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 극우 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조선과 동아는 7월 말부터 8.15 집회 당일까지 보름 넘게 거의 매일 집회 광고를 내보냈다. 조선일보 15건, 동아일보 11건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집회 하루 전 한계면을 털어 전국의 집회 참여 단체와 그룹 담당자가 기재된 광고를 실었다. 집회 컨트롤타워가 배포한 일종의 지령문이나 다름없었다. 집회 후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방역 단계도 격상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거대 매체들이 돈벌이에만 매몰돼 반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20년 내내 진실의 수호자, 더 나은 100년 등의 구호로 이른바 창간 100년을 울거먹었다. 60년 넘게 언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김중배 대기자는 두 신문의 10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회곡한데 두 신문 모두 항상 권력의 편에 서왔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그리고 8.15 이후에는 또 극우 반공주의에 그리고 권력의 독재시대에는 심지어 군부 독재시대에마저 권력의 편에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주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자본 권력의 힘에 항상 해바라기와 같은 향일성을 보여왔던 그런 100년의 역사가 아닌가.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기꺼이 권력의 편에 섰다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된 두 족벌 신문.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1% 특권층, 기득권을 위한 언론의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만들지 않는 한 한국 언론, 한국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기자를 보고 야 정신 차려 이 나쁜 놈들아 이러거든요. 요즘은 뭐 정신 차려는 아니고 너희들은 없어져 하는 정도, 말하자면 당시만 해도 조금은 기대가 좀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지금 생각하면 지금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후배 기자들 참 불쌍해요. 사실은 잘못되면은 기자들이 저항을 해야죠. 어? 근데 우리가 쫓겨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조선일보에서건 동아일보에서건 한 번도 신문사 내부에서 기자들이 그런 저항운동한 예를 우리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언론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건 아니다. 저건 진실한 언론이 아니다. 거짓 언론이다. 언론을 똑바로 보고 그런 잘못된 언론은 배척을 해야죠. 거부하고. 스스로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그런 강자의 권력을 대변하고 기득권자의 논리에 이념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그 이 기지가 된 거예요. 특히 자기들이 이 엄청난 언론 자본을 형성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 기득권 세력의 중심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종편까지 가진 이후에는 그 이 판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집단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 암적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나 여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 권력, 개인 집안, 어? 뭐 방씨 가문, 김씨 가문 소유인 특정 가문이 한국의 언론 지형을 지배한다. 이건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일 거고, 그래서 독자 언론, 독립 언론, 작지만 독립적 견해나 건강한 견해를 가진 언론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것들을 잠식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